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. 그리고 나서 이따 읽을게요. 독서에 불가탐단이 당차이대하위선하여 축단숙독정사하여 수령료료분명이라야 방가계독후단하되 간제이단에 각사양전단하여 영문의 연속이 각불반입니다. 다른 글도 그렇겠지만 대학과 중용은 앞뒤가 딱 차서 정정 조리정정 차서 방방이라나 그것처럼 딱 맞기 때문에 글을 읽을 적에 불가탐단이 많은 것을 탐해서는 안 되니 즉 분량이 많은 것을 탐해서는 안 되니 당차 이 대학 위선하여 마땅히 대학으로서 우선을 삼아서 축단 숙독 정사하여 그 문단을 따라가면서 숙독 익숙히 읽고 정사 정밀하게 생각을 하여 수령 료료 분명이라야 이 숫자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그런 뜻이에요. 반드시 료료 분명 요자는 이해할 요자를 해석하자고요. 이해하고 이해하기를 분명히 해야만 방, 가, 개, 독, 후단, 하대 그제서야 파양으로 개, 독, 후단 그 뒷단을 고쳐서 이때 간제 2단에 그 앞에 1단 읽고 두 번째 단 읽을 때에 각 사량 전달하여 도리어 앞에 단을 사량 생각하고 헤아려서 영문의 연속이 그 문의와 글의 뜻이 연속되게 하는 것이 명장이고요. 각 불방입니다. 문득 방해가 되지 않을지니라. 결국에는 선후 문단의 그 문맥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. 여기 보면 막 점점 중국어 나온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. 독서 한번 다시 보지요. 독서의 불가탐단이 이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. 글을 읽을 때 분량이 많은 것을 탐내서는 안 돼요. 글을 글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당차 이 대학 위선하여 마땅히 대학으로서 우선을 삼아서 축단 숙독 정사하여 문단을 따라서 숙독 익숙히 읽고 정사하여 정밀하게 생각하여 수령 료료 분명이라야 반드시 그 이해하기를 분명히 해야만 방타해도 후단하되 그제서야 비로소 뒷단을 고쳐 읽되 간제 2단에 그 2단을 읽어 나갈 적에 각 사량 전단하여 문득 앞에 단을 그 생각하고 헤아려서 영문의 연속이 각불방입니다. 글을 읽는 방법이지요. 공부하는 방법이네요. 문의 연속, 글의 뜻이 연속 이어나가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함이, 연속되게 함이 각불방입니다. 문득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. 이게 좋다는 말이죠. Thank you.